나도 북치고 싶어. 내가 아저씨보다 잘 칠걸. 누가 나쁜지 못하도록 아저씨가 잘 감시하고 있으니까. 어, 파이팅입니다. 누나의 곁으로 들어갈까? 좀만 더. 그래, 좀만 더. 세이브할 시간은 필요하지. 됐어, 이제. 가보죠. 누나 선물도 샀고, 같이 먹을 것도 샀고, 근데 누나가 없어. 누나, 없어졌어. 근데, 재물이 안 되기 위해 도망친 거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도망친 거니까. 형, 돌멩이 밑에 종이가 있어. 어딜? 어딜? 스위치, 에이지. 누나는 시간이 되었어. 몸 건강히 잘 지내렴. 누나가. 누나, 무녀로 나설 차례가 됐나? 형, 신사로 가자. 누나 보고 나서 바로 돌아가자. 어쩔 수 없네. 잠깐만 신사에 갔다가 누나 찾으면 바로 돌아가자. 와! 신사, 신사 이쪽인가? 아, 요거 이거 있나 본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인가 보네요. 어? 뭐야? 응? 뭐야? 여기 시집 애들이자로. 무녀는 너네 누나는 어디로 갔니? 당신들이 레이 누나를 제물로 바친다는 마을 주민들입니까? 무조건 나는 몰라요. 아, 뭐 애초에 애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말하지만 나도 시청자분들도 알아도 말 안 해. 몰라. 뭐 모르는데 뭐. 어? 누나 안 왔어? 나갈 차례 아니었어? 안 왔어. 너희 누나를 내버려두고 뭐한 거니? 아니 왜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누나가 사라진 거야? 그치만 편지가. 편지 보여줘봐. 저 편지. 이건 세타로 글씨야. 세타로라면 난데없이 말에 눌러붙으네 말인가? 세타로 형이 어쨌다고? 세타로가 무녀를 데리고 달아났어. 아주 잘했어. 이래서야 축제를 못한다고. 아주 잘했어. 여기 언니 없는데요. 누님 나 어디 갔는지 몰라요? 뭐요? 모르는데요. 어쩔 건데요? 찾아! 무녀는 일어나지 못해. 아직 멀리 달아나지 못했을 거야. 우진님 어서오세요. 저기 누나는... 아! 애를 왜 때려! 애 때리지 마! 시끄러워! 애들은 이제 돌아가! 애한테 손찌검... 저... 형, 무서워. 돌아가자. 알았어. 어? 잠을 못 자겠어. 물 마시러 갈 거야. 아니 이런 이쁜 아가 때릴 데가 어딨다고 때려. 우리 닭이 왜 때려요? 녹이 아니야? 거기는 녹이 아닌가? 닭이 이러다 정착하는 거 아닌가? 무섭다. 그래서? 세타로 무녀가 몇 곳이라서 어른들이 연애 중이야. 누난 찾았을 거야. 잡아, 신이 죽였어. 바다에. 뭐라고? 어? 방금 뭐라고 했니? 무녀는 틀림없이 죽여서 바다에 가라앉혔지.
세타로랑 같이 바다의 신에게 갔을게. 이 사람들이 무녀가 제물이 된 이상 바다의 신도 진정되려나. 다 무녀의 덕분이지. 노계씨, 저런 불구라도 키운 보람이 있었네. 이걸로 말은 무사할게요. 노기가 유학하면서까지 이 마을에서 뛰쳐나온 마음. 귀에 거슬리는 연애 소리가 들린다. 주방. 여기군요. 아, 아니야. 여기 주방이 아닌데? 어? 뭐야? 축제 때 쓰는 칼이다. 길다란 쪽은 무겁겠지. 짧은 쪽이라면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누나의 원수를 죽일 거야. 짧은 카타나를 손에 넣었다. 여기 그래도 나는 네가 손을 더럽히진 않았으면 좋겠어. 저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네가 손을 더럽혀도 되냐는 건 아니잖아. 노기 도련님이 일어났냐? 너무 시끄러웠나? 뭘 들고 있는 거야? 누나를 죽였어? 이런데 들렸나? 옆방에서 그러고 떠드는데 안 들리겠니 그럼? 일단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 네 누나는 마을을 위해 죽었어. 누나도 바라던 일이야. 바라던 일이면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애가 재물이 안 됐으면 누나뿐만 아니라 너도 마을도 끈장났을지도 모르지. 그럼 세타로 형은 어쨌고? 녀석은 죄를 범했지. 단순한 숙청이야. 아빠도 한통속이었구나. 나는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당신들이 누나를 죽여도 된다면 나도 당신들을 죽이겠어! 그만 쉬지! 죽여버리겠어. 그만해! 방금 배역?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밤이란 너그러이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노기씨 무슨? 난 납득하며 딸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납득? 마을은 이에 가족을 앗아갔습니다.
저 또한 같은 죄를 지었고요. 다행히도 우리들 상처는 그리 깊지 않습니다. 칼을 들었다 친들 결국은 애들 힘이라면야. 도련님 잘 달러줘. 아무리 당신이 마을 신사를 모시고 있다고 해도 이런 일은 한 번뿐이니까. 난 당신들 그 곡물 제사 지내는 게 납득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워. 물론이지요. 슈이치한테도 벌을 주고 다 이르겠습니다. 슈이치... 여기... 정말 최악의 기상이네. 그래, 그런 꿈을 꿨으면 체험하지. 속이 올라올 만하지. 아, 아니요, 물 마시다 체한 거 아니고 더빙. 근데 저런 꿈을 꿨으면 저 일이 다시 떠올라 버렸으면은 깼을 때 기분이. 아, 뭔가 저 둘 보니까 안심돼. 안녕, 노길. 대는 키울 사람을 찾을 겸 문병을 갔어. 안녕? 빨리 키울 사람을 찾아야 한숨을 돌릴 텐데. 오늘은 바에서 알바하는 날이었지. 돌아오는 건 늦어? 아, 바에서 알바해? 아마도. 밤길엔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오싹오싹 하더라! 왜 그런 소문이? 일본인은 변태가 많다던데, 정말인가 봐. 그거 유의도 포함? 그럼 나도 노기가 일하는 바 구경할 수 있는 건가? 지금 같이 가면? 안녕, 노기씨. 저기, 지금 내가 아침밥 만들고 있거든. 위험하니까 한눈 팔지 마. 야, 손가락을 베다 못해 자른 소리 났는데도 괜찮니? 아니, 방금 그 소리는 조금 이렇게, 아, 손가락 뱉다. 이게 아니라 그냥 푹 누른 건데. 야, 너 병원 가야 되지 않냐, 이건 이 정도면? 내가 뭘 했어, 바보. 빨리 소독! 오늘 아침엔 철... 오늘 아침엔 철분을 흡수하겠네. 철분! 피가 들어가서? 나중에 여유롭게 철분 흡수할 생각하고 있는 녹이. 아, 헐메스님 어서오세요. 철분, 반창고 바르고 있니? 맞다. 아까 그 회상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근데 어젯밤은 어땠어? 즐거우셨는지요? 즐거웠어. 로티가 좀처럼 재워주질 않아서 조금은 수면 부족이긴 하지만. 너기 신난 거 봐. 아, 얘 얼굴에서 느껴져. 두근두근. 정말? 나 추월당겨? 어때? 어떤 거야? 사장님 어서 오세요. 잠들 때까지 얘기를 나눈 것뿐이야.
갱기는 짓은 아무것도 안 했어. 어, 누가 뭐라고 했나요? 아, 그런 뜻. 아이,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별 말 안 했다. 아, 재밌네. 귀신의 집 오늘도 할까? 간판에 보니까 엄청 무서워 보이던데. 본 게임은 전체 이용갑니다. 아마도 맞아요. 아까의 그 공포도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2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아까의 그 공포감은 그렇지만 진짜 귀신만 할까? 우리 쪽이 훨씬 무서운 체험을 하기도 했고 찬성. 저희 너무 무서운 체험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귀신의 집은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셋은. 그렇지만 간판엔 진짜뿐이 안 나온다잖아. 의외로 진실일지도 모르지. 또 그런 소리. 로티는 겁주는 건 잘한다니까. 괜찮은 거지? 아까 유이가 맨 처음에 플래그를 제대로 꽂아버려가지고 확신은 못하겠다 얘. 여보야 깜짝아. 왜 이거 왜 켜져 왜 켜져? 멋대로 TV가 켜졌어. 우리 아직 귀신의 집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왜? 괴기 현상이 아닐까? 노기 씨 정말 좋아하는구나. 정말 좋아하는 또 누구? 이것도 유령이 아닐까? 내가 나가볼게. 부탁해. 참 녹이 한결같아. 너무 좋아. 매튜. 안녕 리더. 맷 안녕. 뭐야 이런 아침부터. 귀신의 집권 때문에 왔지. 참고로 여기까지 님 미즈치가 보내줬어. 같이 왔구나. 오, 헬로. 다들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얼쿠, 안녕. 아침부터 우리 집에 몰려들다니. 이야, 정말 다들 정열적? 리더, 볼 일이 있는 건 나라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리더 보러 온다고 다들 이렇게 우르르 오면은 귀엽지 않어? 농담이야. 자, 어쩐 일이야? 모두의 스케줄과 대조해봤는데 모이는 건 내일이 딱 맞아. 나머진 유이 씨 일정만 맞으면 결정할까 하는데. 아링마님 가세요. 내일 예정? 괜찮아. 로티도 괜찮아? 난 유이를 위해서라면야 예정 같은 건 얼마든지 배울게. 휴휴! 휴휴! 역시 이바라기! 휴휴! 고마워. 저 녀석 저렇게 여자한테 약한 남자였나? 아마 유의 한정일걸. 그렇지. 저건 특별한 예제. 유의 한정? 어디 나도 예정은 괜찮고 귀신의 집은 내일로 결정이네. 대란한테도 정해둘게. 그럼 난 이대로 미즈치가 학교까지 바래다 줄 거니. 네, 늦지 말도록 해. 실례하겠습니다.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돌아가네요. 어라? 노기님, 귀신의 집은 한꺼번에 입장하는데 정원이 있다더군요. 두 개의 조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랬어? 일부러 날 위해 돌아와주다니 사랑이구나.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이 왜 그래.
그럼 나도 준비하고 나가보실 거? 기다려 노기씨, 내가 처음으로 만든 아침이야. 먹어. 먹을 수 있는 거지? 아이, 뭐? 농담이야 농담. 유이의 애정어린 요리 먹고 갈 거니까. 야, 아침부터 철분 보충한다. 그런 애정은 아닙니다. 정색하지 말라고. 에잇 에잇. 어, 여기야. 오, 야, 분위기 좋다. 에, 노기야, 아르바이트 미니게임을 플레이합니까? 랜딩에 영향 해야죠, 당연히. 에, 손님의 위로 향하는 술이 몇 초간 표시, 에, 희망하는 술이 몇 초간 표시됩니다. 선반을 조사하여 술을 준비하고 손님께 제공합니다. 50명이 내점한 시점에서 미니게임은 종료됩니다. 호! 그래서 어떻게 주는데? 아, 여기서. 땡큐.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면 그냥 주면 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있는 걸 잡아서 주면 되는구나. 미리 만들어놨네. 아, 칵테일 맛있겠다. 먹고 싶다. 오케이 손님. 오케이, 파랑이. 파랑이 갑니다. 파랑이. 아, 오늘 자기 전에 칵테일이나 한 잔 마시고 잘까. 칵테일을 먼저 콜라랑 주스랑 섞는 것밖에 없지만. 네, 콜라랑 술이랑 섞는 것밖에 없지만.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왔어요. 다음 손님. 파랑이, 파랑이 갑니다. 블루 하와이인가? 다음 손님 오세요. 다음 손님. 어서 오세요, 손님. 뭐 드릴까요? 파랑이, 파랑이. 메뉴는, 이름은, 네, 주황이, 파랑이, 빨강이, 연두, 네, 에, 빨강이, 빨강이. 이건 맥주인 것 같다. 맥주, 맥주. 이름은, 네, 주황이, 파랑이, 빨강이, 초록이, 맥주입니다. 맥주, 맥주. 아니다, 빨강이, 빨강이. 칵테일 이름이 빨강이, 파랑인 건 좀 이상한가? 메뉴 이름이 왜 이렇게 단순한 거죠? 저 보기 편하라고요. 다음 오세요, 오세요. 맥주, 맥주, 가요, 가요. 맥주 한 잔 더 가요, 가요. 다음 손님. 빨강이 가요 가요. 아니 빨강이 아니야, 주황이야. 주황이 가요 가요. 먹던 거 몰라요 몰라요. 이름 말해줘요 말해줘요. 색깔 말해줘요. 먹던 거라고 말해도 몰라요. 난 오늘 처음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녹이는 알아도 닭이는 몰라요. 녹이만 알고 닭이는 모르면 드릴 수가 없어요. 주황이 주황이. 아, 오케이. 그린 그린. 맥주, 비어, 비어. 아니, 맥주는 맥주면 되지. 오케이, 그럼 오렌지, 블루, 레드, 그린. 오케이, 그렇게 가죠. 에, 오렌지, 오렌지, 비어, 비어, 너, 이거. 그렇지! 블루. 됐어, 됐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손님. 그린. 아! 이쪽이! 이렇게구나. 아! 아니야? 아! 헷갈렸다!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인다니까 이게. 이쪽. 이쪽 비어. 아! 이거 성공하고 싶어! 아! 이거 성공하고 싶은데! 아! 안 돼! 비어. 블루, 오렌지, 블루, 비어, 다음. 레드, 다음. 레드, 그린, 레드, 그린, 그린. 아, 이거 아까만 제대로 했으면. 아, 너무 아깝다. 종료! 아! 거의 다 됐는데! 토클리스님 어서오세요. 다시 한 번만! 아, 어? 클리어 특전용 암호는
레드 아이. 어따 써놔야 돼. 이거 써놔야 돼. 써놔야 돼. 아, 특전 있었구나. 다행이다. 이거 굳이 100% 아니어도 특전이 있군요. 주사장님 만만세. 잠깐만, 잠깐만. 이름이 레드 아이. 레드 아이도 칵테일 이름이지 않나요? 레드 아이. Got it.